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은혜의 삶,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오직 100%라는 소리인데, 그럼 오직 100%로 사는 삶, 오직 100%로 성령으로 사는 삶, 이렇게 100%인데 무슨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마치 이렇게 사면체를 가진 그릇처럼 한쪽 면에는 오직 믿음, 한쪽 면에는 오직 성령, 한쪽 면에는 오직 십자가 이렇게 네 개의 면이 있는데 네 개의 특징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또 치유하는 능력, 또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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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도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에 복음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습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비상적인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사도들의 삶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초점이 점점점 십자가의 복음으로 옮겨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이 뭐 다른 거냐?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가 사탄이 왕이 된 그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사도들도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들의 메시지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점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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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4장 또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하면서 넘어가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다음에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나. 지금 몇 구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본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전해야 될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될 것이요 반면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나무 밑에 맨 밑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등등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맥을 잇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솟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세상 사랑을 다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세상 사랑이 다 파괴되어지고 우리 속에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믿는다는 우리들 뭐 저의 삶을 봐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너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쏟아져 버릴 수 있다. 여기에 병이 있는데 물병이 있는데 물병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안에 내용물 물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속에 세상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 능력은 여러분 이 컵과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이 물이 능력이 쏟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물병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있는데 능력이 소멸된 빈 물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론만 있어요. 이론만. 말만 있다는 거죠. 말만 있어요. 근데 능력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버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말, 이론은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이론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냐? 말의 지혜라는 겁니다. 말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말의 지혜가 뭔지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케냐가 어디를 가면요, 이조 집회에 이게 감별사가 있대요, 경찰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조 집회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진짜 집회만 보여줍니다. 진짜 집회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보고서 뭐 후라이팬에 튀겨 먹든지 보든지 물에 적시든지 알아서 진짜만 보여주랍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를 알면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이조 집회가 얼마나 정렬한지 그래서 진짜만 보여준답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는 인격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저 당연한 소리를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무슨 복음이 있어? 당연히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배운 구원의 교리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느냐? 이 구원의 교리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다 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늘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이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진리도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1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18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누구를 전하니?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아멘. 아멘. 또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교리를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교제 가운데로 인해 인도해서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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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키 플린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홍콩이 영국 땅이었을 때 지금 중국으로 반환됐잖아요. 근데 홍콩을 영국이 통치할 때 중국하고 영국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한 지역을 남겨놨어요. 조그만 지역인데 월드시드라는 그 지역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총독이 거기 통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를 짓고 거기를만 쏙 가면 영국 경찰이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우르르하고 마약, 도박, 뭐 매춘 이런 것들이 득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전도하러 가려면은 완전 군장하고 전도를 가야 한다는 정도로 그렇게 무법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영국의 처녀 제키 플린저라는 분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느냐? 조직폭력배, 마약범들, 유흥가의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 신발끈을 꽉 메고 가야 한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했다가 잘못 걸리면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을 처녀의 몸으로 가서 그 대상자들이 조직폭력배, 마약 중독자, 창녀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20년 동안 마약 중독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월급 하나 안 받으면서요, 예전에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섬기는 자들만 제가 2004년도에 1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20년 된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 교리를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키 플린저 남편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처녀로 들어가서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아내는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깽난 조직폭력 두목이 예수님에 관한 교리 구원의 교리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한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자, 버려진 창녀들, 깽난 조직폭력배 두목들, 이들이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신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로 전한다.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 번역이 좀 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말이 어려워요. 찬양하고 갈까요? 찬양하고. 아유 방송인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자들에게,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당시 우상 숭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교리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리를 구원의 그 교리를 듣고 설득시켜서 그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돌이키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설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례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저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시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들이 저들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 조금 전 제가 잭키 플린저 이야기를 했듯이 그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치닫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데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지혜요 능력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병 속의 내용물, 이 컵은 구원의 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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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는 말로 전합니다. 교리를 통해서 전할지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아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20년대 마약 중독자들이 고치기도 하시고 깽단 부목으로 온갖 범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온갖 허영과 사치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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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에 관한 교리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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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시작.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하려면 주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근데 좀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우상 재물에 관하여, 음행에 관하여, 은사에 관하여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을 보아 알듯이 은사는 부족함 없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신앙이 아주 어려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할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인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습니다. 은사는 부족함 없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은사는 부족함 없이 나타났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신앙의 성숙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세상이 없는 죄가 있을 만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요. 의붓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랬냐? 이것이 자유야.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주변의 성도들까지도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안 믿는 세상에도 없는 죄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그 목숨은 아사가도록 하도록,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도록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교회에서 사단에게 내 사람을 내어준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도 없는 죄가 교회에 있느냐 라면서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끼리 싸워서 안 믿는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교회 망신 다 시키냐? 그럴 바에는 손해를 봐라. 응? 뭐 성찬식을 하면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주인은 술 취해 있고 노예는 일하다가 늦게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응? 그리스도의 몸도 분별하지 않느냐? 상대방도 배려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아픈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응? 은사를 가지고서는요, 어떤 자에게는 강력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이죠.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부심만 가져서 교만한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런 것을 12장에서 14장까지 다루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다루는지 아십니까?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것을 다뤘을까요? 그만큼 분파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분파되는 거, 분열되는 거 이런 거 대수 없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분파입니다. 그 문제를 1장과 4장까지 다룹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눠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손 따로 놀아보세요. 쏟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부품은 다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생명도 없듯이 교회가 나눠지면 하나님의 생명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은 양을 할애해서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파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파의 문제의 해결책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해결책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졌느냐? 제 대답은 예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론은 전했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과 4장은 집중적으로 분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장 17절에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어하시지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1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알지 아니하니 이게 좀 이걸 전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내가 말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우린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벌써 오래전에 다 섭렵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쯤이면요 이미 삼층천에 다녀왔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고 대단하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세계가 사도 바울 앞에는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열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습득하는 몇 가지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하면 그것은 이미 나는 다 배우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가정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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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만나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들이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만 전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 허공에 외친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의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저 둥직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인 예수님을 그토록 알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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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나는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해 주시옵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